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안카콜라 안치홍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또 오늘이 뭐 어느덧 브런치 50회라고 합니다. 와, 위원님 이렇게까지 길게 뭐 길다면 길고 뭐 짧다면 짧은 거지만 50회 동안 올 줄 아셨어요? 아니요. 35회 봤습니다. 35회요?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35회 정도에 위기가 한번 찾아와서 네.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했는데 뭐 큰 뭐 위기 없이 야구로 치면 지금 뭐 무사말로 위기가 아직 찾아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50회까지 그냥 쭉 가네. 스무스하게. 그죠? 네. 이거 역시 다 뭐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지금 라이브 방송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또 사랑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계속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SSG, 1위 SSG의 행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눈에 띄게 정체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정말 뭐 압도적인 기세로 달려가고 있었던 SSG인데 이제 키움 2위와 2.5경기 차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실책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경기를 펼쳤는데요. 저희가 어제 경기 실책 장면들 좀 모아왔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 말 연속 안타로 무사 나오죠? 3-1로 네. 2회 NC 다이노스입니다. 김중원 땅볼 타고 2루수 최주환이 볼을 흘렸어요. 삼루주자 마티니가 홈으로 마티니의 득점을 막긴 어려웠지만 더블 플레이볼이었는데 진짜 너무 쉬운 땅볼인데 최전선수자가 모두 살았습니다. 주전 선수 참 8번 성호철 번트를 댔습니다. 김광현 잡아서 삼루에 볼 빠졌습니다. 유형준이 3루를 돌아서 홈까지 어저께 이제 김동훈 선수가 실점은 5실점인데 자책점이 1점이라가지고 오히려 평균 자책점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송구가 많이 빗나가면서 위기가 네, 계속해서 김동훈 선수 송구도 조금 빗나갔죠. 권희동 주자 뛰었어요. 3루에 볼이 다시 한번 빠집니다. 강민우까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스코어 5-1. SSG의 수비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재원의 실책. 이번 이닝에 맞은 실책. 아, 이 에러 3개. 실책이 전부 실정으로 바로 연결됐네. 네. 전부 다. 뭐 이런 못 이기지. 이런 못 이기지. 맞습니다. 나는 이제 속으로 어제 이 장면 이제 보면서 네. 그동안 진짜 SSG가 잘 버텼다. 아니 어떻게 초반에 뭐 10몇 연승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지. 이 기량 가지고. 이런 생각이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SSG 팬들 많이들 생각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뭐 문승원이 돌아온다, 뭐 박종원이 돌아온다, 뭐 노경훈이 돌아온다, 뭐 돌아오면 뭐 더 좋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선수들 돌아오나 마나 결과는 똑같을 것 같은데. 아. 내가 볼 때는 키움이나 LG나 상위권에 있는 팀들한테 1위 자리 내놓는 거는 시간 문제야. 아, 지금 현재 이제 분위기로서는 네.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사실상 뭐 총체적인 난국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수비도 흔들리는 상황이고 5월 불펜 평균 자책점 최하위 그리고 이제 타선이 좀 힘이 강했잖아요. 시즌 초반에는. 그런데 이제 한유섬 선수, 크론 선수, 최주환, 이주환 선수까지 지금 부진하면서 거기다 뭐 최정 선수도 부상했고 이 굉장히 지금 흐름이 안 좋은 상황인데요. 이 SSG 지금 뭐 타격에서도 뚜렷하게 강점이 없고 뭐 노바 선수도 좋지 못한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드디어 뭐 위기를 맞았다고 봐야 될까요? 야, 지금은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위기가 왔을 때는 좀 이건 분위기 쇄신이 아니에요. 절대 코치를 또 뭐 바꾼다. 나는 사실 그거 되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의미가 없다. 보면은 뭐 연패 빠지면 코치를 바꾸더라고. 2군으로 내리고 그죠? 네. 그게 과연 효과가 있나? 잘 모르겠어요, 나는. 선수를 바꿔야지. 선수를 바꿔야지. 예를 들어서 LG의 문성주 같은 선수들 올해 그만큼 잘할 거라고 예상했겠어요? 아무도 없죠. 전혀 아무도 모르는 어떠한 일이 어떠한 선수가 탄생을 하고 발견이 될지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선수를 이렇게 바꿔줘야지. 예를 들어 최주환이 같은 경우는 지금 수비도 안 돼. 원래 사실은 최주환은 공격이 안 되면은 가치가 완전히 그 떨어지는 선수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니까. 근데 공격도 아마 최주환 선수 1할 때, 2할 때 초반만 그 정도밖에 안 될 걸. 네, 지금 시즌 성적이 1할 오픈 6리입니다. 아니 네. 바꿔야지. 재원이는 더 바꿔줘야지. 맞습니다. 어제 우리가 김원근 선수 얘기했잖아요. 네. 내가 그 말씀 드렸잖아. 이건 선수가 갖는 부담이 더 크다. 그래서 얘는 내려야 된다. 계속 그 1군에 계속 같이 가는 게 오히려 김원건 선수한테는 힘들거든. 이재원 선수도 마찬가지야. 맞습니다. 마찬가지라니까. 김민식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이현석이라든지 이흥년이라든지 또 있잖아요. 맞아요. 백업 선수들. 근데 지금 이재원도 마찬가지. 지금 뭐 OPS가 뭐 4대 지금 머물고 있지. 그렇죠. 거기에다 뭐 수비가 좋아. 지금 뭐 공격이 잘 돼. 다 안 되죠. 재원이도 지금 부담 엄청 느껴. 지금 자기가 그러고 있는 게. 그러니까 바꿔주면 되잖아. 근데 감독과 코치는 그런 게 있어요. 뭐 기존에 물론 이 선수가 팀에 공헌한 부분도 있지만 언젠간 살아나겠지라는 생각이 계속 하루하루가 지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지금 이렇게 쌓이게 된 거야. 아, 그러니까 감독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과감하게 이건 뭐 과감할 것까지도 없어. 그렇죠. 이건 사실 당연히 못하는 선수 빼고 잘하는 선수, 그럼. 잘할 만한 선수를 대신 넣어라라는 그렇지. 게 사실은 상식인데 그렇지.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 육성 이거는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수가 만약에 내가 백업 포수야, 2군 네. 포수야. 근데 1군의 주전인 이재원 선수가 못해, 부진해, 굉장히 부진해. 그러면 내가 희망이 생겨, 희망이. 그렇죠. 이 선배가 좀 부진하니까 한번 내려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 나한테 한번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생각에 이 선수는 그 목표 하나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해. 근데 계속 못하는데 계속 1군에 있어. 그럼 이 선수도 내려놓게 돼. 나 안 쓰는구나. 어차피 안 되는구나. 어차피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갖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 좋지 못한 그 악순환인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강압적으로 인위적으로 하는 그런 리빌딩은 그거는 꽝이야. 의미가 없다. 그건 꽝이야. 지금 뭐 국샘님 같은 경우에도 석정우 선수 북부리그 3할 오픈 1리에요. 전의산 선수는 홈런 1위고요. 우리는 왜 2군 선수를 안 쓸까요? 콜업해도 또 쓰지를 않아.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민들레 오빠님 같은 경우에는 또 근데 또 최영우 선수 같은 경우 보면 와 살아나긴 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이게 사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2군 선수 안 쓰냐? 혹은 결국에는 또 클래스 있는 선수들이 살아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뭐 내 생각에는 최영우 선수는 1년 그러니까 김용호 감독이 아예 1년 정도를 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말씀이냐면 어차피 최용호는 리그 최고 선수야. 최고 타자. 그렇죠. 최고 타자야. 근데 주위에서 이제 나이가 먹고 뭐 하니까 뭐 에이징 커브다 뭐다 뭐 좋지 못한 뭐 평들이 많았잖아. 네. 올해 1년을 계속 꾸준하게 써. 계속 1군에 같이 있어. 올해 안 되면 아마 얘기했을 수도 있어. 은퇴하라고. 1년은. 근데 이제 재원이 같은 경우 이재원 선수나 약간 김원건 선수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 거지. 이 선수들은 사실은 최영우급은 아니잖아. 그렇죠, 사실은. 냉정하게 네. 보면은. 근데 이제 두 선수가 뭐 팀의 뭐 주장도 뭐 맡았었고 뭐 이런 걸 또 감안을 하다 보니까 자꾸 감독들이 좀 뭐 마음이 좀 약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선수들을 조금 더 기다려주면서 빨리 이제 좀 올라오게끔 할 수 있는 기회랑 시간을 네. 좀 주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SSG가 위기에 빠진 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그랬을 때 뭐 박종훈 선수, 문승원, 노경은 요 선수들이 돌아오면 좀 달라질까요? 이제 부상 복귀하는 선수들이 오면 SSG가 좀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기대는 하겠죠. 물론 그 선수들이. 근데 어제같이 플레이가 나오면은 뭐 자주 나온다고 하면은 그 선수들이 합류하는 건 의미가 없죠. 아니 김광현 경기에서도 이렇게 하긴, 지는데 맞아. 이게 무슨 의미야? 공격에선 점수 못 빼, 수비에서는 뭐 어처구니 없는 수비가 계속 나와. 그럼 뭐 김광현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게임인데 이건 맞습니다. 뭐 걔들이 온다고 해서 되나? 네. 아니거든. 지금 이제 여기는 SSG는 그 세 선수의 합류를 지금 그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 아니야. 이건 생각이 잘못됐지. 야수들을 재정비를 해야지 지금 있는 선수들 그럼 바꿔주거나 아니면 엔트리 뭐 등발수 해가지고 선수들을 이렇게 좀 교대를 시키거나 뭘 해야 되는 거지. 네. 그 세 선수 돌아오고 뭐 두 선수 돌아오는 걸 기대하는 건 아니지. 그렇습니다. 이 김원영 감독에 대한 지금 성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보 감독이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 두 번째 시즌 팀을 좀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위원님 생각하시기엔. 아, 그럼 지금 1등이잖아. 네. 어쨌든 1등이잖아, 지금. 초반에 뭐 많이 벌어놓은 승수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데 뭐 지금 와가지고 김원영 감독의 지도력이나 이런 거를 평가하기에는 안 되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서튼이나 뭐 수베로나 2년 3년 됐잖아. 네.
그러면 벌써 지금 벌써 갔어야지. 아. 막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막 저 사람들은 빨리 가야 되는데 저 뭐냐 이코노미를 태워서 보내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 한다니까. 원래 감독들 모시고 올 때 보면은 비즈니스 좋은 대우로 해서 이렇게 오잖아. 네. 뭐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할 정도인데 그래도 1등 팀 감독인데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가 끝나고 나서 SS 팬들 지금 뭐 화나는 거는 네.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화나는 거는 이해는 되지만 끝나고 났을 때 그때 이제 그때도 안 나가고 버틴다 이러면 그때 이제 팬들이 좀 그렇습니다. 좀 움직여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서 봤는데 인터뷰에서 김원영 감독이 팀이 잘 나가고 있을 때는 최대한 팀을 건드리지 않는 게 이제 기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분들이 좀 답답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SSG가 좀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김원영 감독이 좀 변화를 주지 않을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조치승차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커피의 향 그리고 느낌님이 지금 SSG 주의 난세영웅 안치홍 위원이 필요함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만약에 감독이면은 추전 선수 이전 선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조건 바꾸지. 아니 무조건 바꾸지. 아니 왜 그러냐면 네. 선수들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는 거야. 두 선수 외에도 나머지 선수들 1군에 있는 선수들하고 코칭 스태프하고 팬들도 다 마찬가지고 왜 이 두 선수가 계속 저렇게까지 1군에 있는 거지? 이렇게 못 저렇게까지 하는데 그거 한번 내려주는 게 맞지 않나? 네. 당연하죠. 다 그렇게 생각을 맞아. 하잖아. 그럼 내려야지. 그리고 2군에서는 2군에 있는 감독이 1군에다 막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 선수 좋습니다. 이 선수 좋습니다. 이렇게. 컨디션이 좋을 때 올려서 써야지 그 선수가 기량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지. 네. 컨디션 2군에서 엄청 좋은데 일단 올려놓고서 벤치 앉아있으면 그게 뭐야. 뭐 누가 알아줘. 맞아. 맞아.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운영이고 네. 지금은 바꿔줘야지. 무조건 바꿔줘야지. 그렇습니다. 그래 최주환 선수 이지현 선수 잘하라고 유니폼도 사셨대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막힌 어떡합니까 이거. 근데 뭐 물론 뭐 팬심에서 뭐 이렇게 구매하신 거겠죠. 근데 뭐 아유 선수들 뭐 오죽하겠습니까. 루파스를 살살 발라서 이렇게 이름 떨어진다고 하니까 아 이거 너무 아깝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SSG도 또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